원딜이야? 아 원딜이구만. 하이하이 반가 반가. 해머리 형은 별풍선은 괜찮은데 일개로 펜가입은 좋아해요. 아 호신술님께서 아 진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어 호신술님 매니저로 가입해야겠어. 섭님 소녀님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무리해서 주지 마세요 별풍선. 여러분들 막 막 이제 한 달에 뭐 일하시거나 알바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어 경제적으로 뭐 수익은 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10년 뒤에 미래에 어 제가 여러분들의 집이 될 것에 뭐 이렇게 저에게 주신 별풍선 때문에 어 방이 한 개가 사라진 평수라든지 어 혹은 저기 저 뭐 이렇게 집의 위치가 달라졌든지 그런다면 저는 상당히 슬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어 좀 여유 있으신 분들만 어 여유 있으신 분들만 그런 분들만 별풍선 주세요. 해물아 알바비 받으면 별풍선 700개 줄게. 아니 그 뭐라고? 잘 안 들려. 뭐? 아씨 뭐라고 한 거지? 후방녀님 서포터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 한 거지? 형 오늘 장례식장 가는데 축의금 얼마가 적당해요? 강태가 적당할 것 같다 친구야. 다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방문해라 친구야. 잘 나가고 다음에 또 보자. 첫 도란건 빼고 8,000원 모으면 별풍선 300개요. 아 도란건 빼고 8,000원 모으라고요? 아니 페이커방에 가세요. 저 미션을 잘못 BJ를 잘못 찾아오셨어. 그 미션은 나는 안되고 페이커 그 친구라면 가능해. 페이커방에 들려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원딜 뭐 보고 자. 야 진 가자. 나 진 진짜 이제 준시스템 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준시스템. 그렇지 뭘 그런 걸로 달하며 준시스템이 화답합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세상에 킨드레드 원딜 할 뻔했어. 와 깜짝이야. 진이 밴돼가지고 제가 갑자기 어리버리해졌어요. 깜짝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옳은 길로 전투의 환희 한번 올려볼까요? 이거 좋을 것 같아. 얘는 트리스탄 하는 전투의 환희 좋을 것 같아. 이거 가야 되나? 아니야 전투의 환희 가자. 호악함에 빙의 창고 보자비 숲풀 진입 시 체력이 이거 가자. 이거 숲풀 나왔다가 딜교하면 되겠다. 아 근데 이거 해야 돼. 이게 트리의 목숨을 구명줄이야. 구명줄 이거 해야 돼. 형! 여자친구가 나 롤하는 거 가지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는데 형은 여자친구랑 롤 때문에 다투거나 그런 적이 없어? 제가 여자친구를 마지막으로 사귀었던 때가 바야흐로 9년 전. 그때는 롤이 나오기 한참 전이죠. 여자친구랑 헤어진 이후에 5년이 지나고서야 롤이라는 게임이 오픈을 했습니다. 6년이래요. 곧 10주년이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여친 못 사귄 뒤. 제가 진짜 부대찌개에 라면 사리 넣어 먹을 때마다 이게 라면 사리인지 내 몸에서 나온 사리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입니다. 좋아. 가보자고. 새로 나온 거 꼈지? 오케이. 간다. 해물 모태 솔로님 별풍선 한 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가보도록 하죠. 이분 목소리 기계음 아니죠? 아 네. 기계음 아닙니다. 여자친구한테 펄스건 들켰는데 만원짜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죠? 아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 3600RP인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야! 너 전에 이즈리얼 펄스건 만원짜리라고 했지? 내가 롤하는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3만원이라며 어떻게 된거야? 그 다음 뭐라 그러지? 그때 그거
아니야, 이거 하면 안 되겠다.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세상에. 갑자기 왜 이런 드립이 떠올랐지? 아, 웃기려고 무리하면 안 돼. 무리하면 안 돼. 선물 받았어. 할인 중이었어. 같이 좀 알자. 아, 안 돼, 안 돼. 이거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 상당히 여자친구한테 상처를 주는 말이었어. 세일할 때 샀다고 해. 수수께끼 까서 나왔다고 해라. 마법 공학 상자 뽑았어. 내가 옛날에 그거 알려줬잖아요. 여자친구랑 사귄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여자친구 가슴을 못 만졌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형으로서 조언해줬거든요. 여자친구한테 마술 보여준다 그러고 야! 내가 손 안 대고 네 가슴 만지는데 10,000원 건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거짓말 치지 마! 해방! 가슴을 몰라? 여기 10,000원 행복해 행복해지는 그런 커플이 되겠지. 그게 할 말이냐? 왜요? 1년 사귀었는데 왜 못해요? 1년 사귀었는데요. 제가 1년 사귀었다는 가정을 들었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으니까 처음 만난 커플이에요. 1년 365일을 매일 만난 커플이야. 매일 만났어. 매일 365일을 맨날 만났다고. 365일을 맨날 만났다고 우리가 365일을 맨날 만났어. 맨날. 나는 그러면 헬스장에 가면 내가 헬스장 왜 안 가는 줄 알아? 내 가슴만 보면 사람들이 가슴 한번 만져봐도 돼요? 그런단 말이야. 근데 왜 나는 안 돼? 나는 그러면 다 만지게 해주는데 한번 만져보세요. 나는 그러는데 아이고 세상에 가슴간님께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클럽 가입. 야 내가 이거 한문 자격증 3급 자격증에 떨어진 경험이 없었다면 이거 못 읽었을 거야. 감사합니다. 간님 팬클럽 가입, 별풍선 100개로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빠생 감사합니다. 좋아. 아직도 시작 안 했단 말이야? 누구야? 뱀 이 녀석이 아무래도 걸어다니는 게 기어다니다 보니까 이거 버퍼링도 기어다니는 건가? 왜 느끼고 시작을 하네? 아이고 가님께서 별풍선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착할 선입니다. 착할 선입니다. 아 그래요? 착할 선인가요? 드디어 이렇게 내가 가슴 가로 유도하면 사람들이 버럭 자신의 지식을 나눠줄 줄 알았다고 드디어 알아냈군요. 아 착할 선님께서 별풍선 28개 선물 18개 선물 아이고 저 친구 얼마나 착한지 욕도 저렇게 나한테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해주네. 너무 착한 친구야. 아이디가 정말 딱 어울린다. 감사합니다 착할 선님. 별풍선 18개 28개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철호 포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물오빠 남자친구가 해물오빠랑 실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심각하죠? 아이고 착한 선님께서 별풍선 18개 선물 감사합니다. 네 제이콥님 심각하네요. 헤어지세요. 혼자가 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솔랭하세요. 진정한 재미를 느낄 겁니다. 자유야 자유. 나를 속박하는 모든 것들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나는 자유다. 행복해지는 방법은 여러분들 가까운 곳에 있어요. 왜 이렇게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이러면 사람들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 나 불안하다. 나 때문에 혹시 100% 되는데 시작 안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인가? 여러분들 준 시스템 구매하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 1도 안 해. 왜냐? 나는 무조건 아니니까. 준 시스템이 어떤 컴퓨터인데? 준 시스템이 어떤 컴퓨터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 리방합니다. 아니, 방송 좀 다시 컴퓨터 좀 껐다 켤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 아, 안녕하세요. 좋았습니다. 재부팅하고 빨리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준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재부팅 하는데도 리방을 안 해도 되고 다른 컴퓨터들은 리방을 하겠지만 준 시스템은 리방을 안 할 정도로 빠르게 리방이 되기 때문에 전혀 방송을 끌 필요가 없는 넘나 무지막지한 괴물 스펙 컴퓨터. 이것이 바로 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준 시스템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추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준 시스템 구매하시고 여러분들 월말에 이벤트를 통해서 해물이가 5만원권 컬처랜드 문화상품권 드립니다. 한 분에게? 아니요. 9분? 아니요. 10분에게. 10분에게 드리는데 한 달에 구매 인증하시는 분들은 30여 분입니다. 3분의 1의 확률로 받아갈 수 있는 어마무지한 확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컴퓨터 구매하시면 구매 인증을 통해서 개이득 보세요. 이거 왜
헤이머리 PPAP 모르지? 아, 내가 아까부터 말안 했잖아.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아는 거겠어, 모르는 거겠어. 근데 이건 내 잘못이다. 모르는 게 죄지. 왜냐면 방송을 하면은 최신 유행의 트렌드에 맞춰가야 되는데 그거를 모르는 것도 내 잘못이야. 유튜브에 한번 쳐봐야지. 이건가? 이거예요? 이거 맞나요, 여러분들? 이게 PPAP예요? 이거예요? 이게 뭐길래 사람들이 그러지? PAP 이게 뭔데? 아, 나안 봤어요. 몰라.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애플 펜. I have a pen. 펜? 뭐야? 와! 바로 이겁니다. 팬분들 준시스템 구매하시면 피지컬 폭발하는 컴퓨터 바로 준시스템 여러분들. 여러분들 준시스템 구매하시고 피지컬 폭발하셔서 여러분이 원하는 티어로 세븐 시즌에는 꼭 도달하시길 바라면서 해보리가 이번 판 원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고고고! 가자. 고고고! 좋아. 밴들시티의 사수는 등을 보이지 않아요. 사내는 와딩 하나 다시 해야지. 연결되었습니다. 이거 와딩 하나 하고. 형, 저도 양천공 사는데요. 어디 사세요? 저 이제 양천구 안 살아요. 저 이사 가가지고 양천구 살다가 이제 양천구 안 삽니다. 미니언들이 안 사요. 이거 처음에 2부터 올려야 되나? 2 하나 올리자. 근데 굉음 어떡하지? 블리츠인데? 맞다, 유튜브 분들. 내가 이거 맨날 못 옮겨드려서 죄송해요. 유튜브 분들이 탭 잠깐 누를 때 이게 보였으면 한다고 해서 아프리카 분들도 그렇고 제가 그래서 탑! 소환사가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탑! 미드, 원딜, 정글 순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자꾸 까먹네. 맨날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말고 우리도 좀 챙겨줘요.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소통하잖아요. 유튜브 분들은 멀리서 방송 보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은 같이 살고 있는 아들딸이고 유튜브는 유학 간 아들딸. 그러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아픈 손가락이니까. 오케이. 여러분들은 내가 항상 살펴줄 수 있는 자리고 그 친구들은 같이 소통을 못 하니까. 에버랜드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아빠 용돈 좀 주세요. 아! 뭐야? 왜 그랬어? 아직도 미드라이너의 본능을 못 버린 거 아니야? 이 녀석 아직도 미드라이너의 본능을 못 버린 거 같은데? 너 임마! 소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기억하세요. 알아듣겠지? 자신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게이밍14원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좋아. 진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저렇게 CS 하나하나 훔쳐먹다가. 야! 야, 임마! 아, 이 녀석아! 나한테 CS보다 네가 더 중요한 걸왜 모르냐? 다행이다. 어우, 나도 이거 브랜드 곁으로 갈 뻔했네. 어우, 깜짝이야. 이거 오케이. 요 정도 먹었으면 됐다. 집에 가자. 아, 가지 말자. 쟤네가 안 가면 내가 왜 가? 자존심 상하게. 전멸서서 측면 후려치기로 날 땡길 수 있어.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대처하면 되지. 예상했기 때문에 놀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었어요. 전멸 뺐으니까 손해 아니야. 이득 상당히 많이 봤어, 지금. 좋아. 이거 쳐라. 아이고, 까비. 이거 쳐라. 아이고, 까비. 좋아. 집에 갈까? 그러다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 걱정하지 마. 괜히 이거, 블리츠랑 하실 때는, 괜히 여러분들 땡길 때, 점프하면 안 됩니다. 그럼 판정이, 그랩이 더 좋아가지고, 그랩에 땡겨져. 근데, 땡겨진 다음에, 바로 W 쓰면은, 땡겨진 상태에서 날아가요. 그거를, 그 판정을 이용해야 돼요. 그 판정을. 지금 제가, 하고 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야. 아니 이 자식은 뭔 미리 점프하지 왜 자꾸 땡겨주면 점프하는 거야? 그거는 반응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거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해야 피해지기 때문에. 점아 땡겨져. 점프 중에 하면 땡겨져. 아 점프 중에 하면 땡겨져. W 판정이 더 좋아요. 여러분 이 스킬은 W에 있잖아요. 이건 Q에요. Q가 먼저 있어요. W가 먼저 있어요. Q 판정이 더 먼저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간단한 것에 법칙 인생의 진리와 법칙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잘 모르시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마다 판정이 제일 좋은 게 Q에 있는 거야. 앞에 있는 거야. 이게 판정순으로 이걸 해놓은 거라고 썼다고. 와 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근데 나도 아까 땡겨졌으니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때까지 한 번도 안 땡겨지면은 브랜드가 왜 땡겨지는지 모르겠지. 이해를 못하겠지. 하지만 나도 아까 땡겨졌는데 난 W 때문에 살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와 좋아 괜찮아 이거 하나 사. 일단 BF 하나 사. 좋아 블리츠가 잘해. 브랜드 무리하면 안 돼. 알겠지?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이니까. 안! 빨리 써보고 싶어요. 브랜드 전 카직스 제 좋았다. 안전 제일이야. 안전 제일이야. 다들 이제서야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만. 우리 브랜드 카직스 카시 좋아. 덤빌 테면 덤벼봐요. 혼잣말 하지 마세요. 이러다가 작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들은 원래 다 이런 세월도 있는 거예요. 그냥 허접의 마지막 발악이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아파서 엥 이라는 소리가 절로 나왔네요. 큰일 났어. 인생 지금 역사의 뒤안길 속으로 사라지게 생겼다. 야 뭐 어디 쏠지만 알려줘요. 야 브랜드 너 불꽃처럼 뜨겁게 사는 녀석이구나. 이젠 차가운 이성으로 게임하자. 알겠지? 차가움과 뜨거움이 공존해야 그래야 고수가 되는 거야. 뜨거움만 있어서는 고수가 될 수 없다고. 알겠어? 기다려보라고? 뭘 기다려봐. 더 이상 어떻게 기다려.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여기 거기 내 뒤에 있어. 천천히 해요. 네. 그냥 참고만 할게요.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됐다. 저의 새로운 팀을 소개합니다. 바위계예요. 브랜드보다 쓸모 있는 녀석이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뒤로 돌아올 수도 있어. 와드 해야 돼. 돌아와서 날 땡길 거야. 프리징이에요 형. 아니야. 어차피 라인 밀렸기 때문에 쟤네 이제
코피 풀린 망아지처럼 막 미드에 갔다가 동해번쩍 할 거란 말이야. 아 이게 안 좋은 버릇들은 다 가지고 있어. 이런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져야만 시국이 속이 시원했냐? 어? 꼭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져야 했냐? 아! 이쪽으로 가세요. 안녕. 귀여워. 우리 강아지예요. 빵야빵야 파티 시작하자고요. 저 친구 하룻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르고 감히 녀석이 뭘 랭가 개사기라고? 아, 야 맞아줘. 그렇지 그렇지. 네가 어디로 가든 네가 맞을 거야. 그렇지. 그만! 어! 우리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같으리. 천지신명께 고합니다. 비록 우리들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죽는 날은 꼭 함께일 겁니다. 아 이거 우리 진짜 빠가 야로들이야. 우리 어떻게 이거 어떻게? 와 이거 팀원들 다 힘들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와 카시 연은 지존 빨리 모이겠네. 팀원들의 눈물이 모두 모여 8분 연은 완성되겠는데? 세상에. 큰일 났다. 이제 큐 올려야지. 하하 이거 노단님께서 별풍선을 300개를 아 300개를 감사합니다. 노다님께서 결국 300개 힘내라고 해물이 포기하지 말라고. 아직까지 어? 포기할 때가 아니라며. 얘야 기억해. 그 에너지를 받아. 알겠습니다. 300개 에너지를 받아. 가자 스파르타. 간다 스파르타. 딸기 길이 나오지만 스파르타. 오 여기 안전해. 다 미드에 있기 때문이야. 언제부터 방송하셨나요? 저 2011년부터요. 오케이. 빵야빵야 보신 적 있나요? 전장을 빨리 있습니다. 아! 되고 있습니다. 나쁜 자식. 피도 눈물도 없구만. 진짜. 정글로 들이다. 피도 눈물도 없어. 우리 라인에서 자란 온실 속의 화초들은 눈물이 많고 점이 많다고. 근데 정글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는 정글러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지. 돈도 안 되면서 탭은 왜 이렇게 눌러요? 신나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탭 댄스. 와 가! 가 쫄지 마! 가! 이제 누군데 그래? 몇킬이나 먹어야지 이제. 이게 강해. 와 사람이 자기가 위험해지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이 슬로우 모션으로 느껴진다잖아. 와 방금 아칼리의 그 분메랑은 모두가 슬로우 모션으로 느꼈을 거야. 와 세상에. 큰일 났다.
이거 가능성 있어. 야, 23대 3이라고 생각하면 포기하게 될 뿐이야. 563대 583이라고 생각해. 그럼 비등하다. 다시 해보자. 잘해보라고. 금께 열심히 해. 이 녀석 응원해주다니 더욱 힘내야겠는걸. 파이팅! 괜찮. 라인전 털릴 수도 있음. 잘하면 돼. 카직스 너 잘하고 있잖아. 좋아. 가자 카직스. 같이 움직여. 이리와. 오야 이거 잡자. 개굴. 와! 와! 아 딜이 안 나오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딜이 나올 리가 없지. 와! 와! 브랜드 아저씨! 키가 너무 커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컸나요? 190! 아저씨! 아저씨! 브랜드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커졌구나. 브랜드 아저씨는 아저씨. 아! 조심해. 좋아, 빨리 입니다. 좋아. 오, 뭐야 이거? 뭐야? 왜 땅이 저렇게 울리는 거야? 체중이 많이 무거우신가? 천천히 해요. 한타 제대로 하면 개발을 뜻. 개발을 뜻. 좋아. 긍정적인 마인드 좋아. 당겨지면 안 돼. 조심해 안벼라. 좋아. 내가 봤을 때 저 친구들이 우리 팀을 바르는 건 마치 그냥 로션을 얼굴에 바르는 것처럼 매우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영검의 지팡이 없어졌다며. 나오네. 뭐야 아까 영검의 지팡이 없어졌다고 한 사람 뭐야? 초보마 법사인가? 날 땡기려고 하겠지만 난 그 정도로 땡겨지지 않아. 야야 나랑 붙지마. 우리 한나란지에 죽을 수도 있어. 아 영검의 힘의 특성을 올려야 영검을 살 수 있어요? 그런 게 어딨어? 아닌데? 영검인 천둥곤지의 호령인데? 아 근데 프리시즌이라 그런지 다 멘탈이 좋네. 다들 멘탈이 좋아. 프리시즌이라 그런가 봐. 멘탈이 다들 넘나 좋네. 다들 웃으면서 게임하고 쿠키 먹어야지. 뱀아 조심해. 너 당겨진다. 야 우리 뭉쳐있으면 안 돼. 뭉치면 살고 터지면 죽는다는 다 옛말이야. 뭉치면 죽어. 와 좋아. 앞점프 왜 썼나요? 저도 날아보고 싶었어요. 아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들 하늘에서 느낄 수 있는 이 상쾌한 느낌은 땅에 있는 것들은 모르죠. 와 이게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너희들이 아니 하늘에서 느끼는 이 기분을. 아이고 엄주인님께서 천이공주님께서 별풍선 100개와 100개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요들계로 아칼리를 데리고 올게. 요들계로 요들의 매력으로 아칼리를 데리고 와서 설계를 내서 아칼리를 잡겠어. 감사합니다.
오빠 템 극혐이에요. 오빠도 극혐이야. 오빠에겐 정말 잘 어울리는 템이지. 전용템 같은 거야. 냉가의 뼈목걸이 같은. 냉가 얘기하니까 냉가가 왔네. 말도 잘 들어. 일단 할 일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야 돼. 이번에 슈퍼 미니언부터 없애고, 봐봐. 할 일을 차근차근 하다면 기회가 분명히 온다. 여러분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차근차근 하나하나 하면 돼. 일단 지금 할 일은 미니언을 없애. 그 다음에 할 일은 썰앤을 눌러. 됐다. 이렇게 할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딜 트리스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본방과 모바일과 중계방에 아이고 5,000분 계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해물이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본방에 혹시 중계방에 계신 그 중계방에 계시는 PC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본방에 PC 자리 많으니까 지금 오시면 돼요. 그리고 모바일 자리도 100자리나 놨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돼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판만 더 지면 된다. 힘들대자 키키. 그게 무슨 개소리야. 너 누군데? 너 일부러 그런 거야? 너 일부러 그런 거야? 아이고 이 녀석. 연기를 얼마나 못하는지. 절대 속을 내야 속을 수가 없어. 거짓말 치지 마 이 녀석아. 혼신의 힘을 당해 최선을 다했잖아. 수능 시험 이후로 이렇게 집중해 본 건 처음이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아 이 녀석. 이 녀석. 다음에 꼭 너를 도와주는 좋은 팀을 만나라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아이고 안쓰러워라. 아이고 이런 세상. 여러분들 게임에선 졌지만 하지만 게임의 본질은요 여러분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재밌게 하는 것. 그것이 게임의 본질입니다. 졌지만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최선을 다함은 속에서 즐거움을 느꼈다면 그것은 게임의 본질.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것에 다가간 것이고 그것은 승리에 다가간 것보다 더욱더 많은 것을 더욱더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고 현희 공주님께서 별풍선 100개 선물을 세상에. 오빠, 오빠는 내 인생의 백마탄 왕자예요. 저는 현희 공주고요. 하시며 별풍선 100개를 현희 공주님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주인님께서 아이고 엄주인님께서 또 해물오빠 방송을 보시는 분들, 해물오빠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방송을 보시다가 오래 보시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스트레칭을 팔을 쭉 펴면서 엄쥐잇!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세요. 그러면 방송을 보시는데 더욱더 즐거우실 거예요. 하시며 엄쥐잇님께서 별풍선 100개를 감사합니다. 엄쥐잇님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태키님께서 또 별풍선 아니 촛불리 10개를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아 좋아.